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지난 한 주간에는 우리가 올림픽 홀에서 성경 세미나를 했는데 지금까지 없었던 아주 좋은 세미나였습니다. 사람들도 많이 왔을 뿐 아니라 많은 구원을 받아서 우리 마음이 기쁨이 되었고 참석한 사람 모두가 기쁨 가운데 우리 마음이 가득 젖어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 속에 일을 하시는데 특히 코로나 이후에 저희들 교회 많은 문을 열어주시고 또 그동안에 저희들과 거리를 뒀던 사람들 가까이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저희들 정말 흥분에 탈 정도로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특히 날씨도 좋았고 더 이제 좋았던 건 음악이었는데 음악이 참 좋아서 모든 청중들이 감격했습니다. 오늘 굿뉴스 스페셜 시작하겠습니다. 5월 마지막 주 굿뉴스 스페셜입니다. 2022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어제 서울을 마지막으로 3주간의 대장정을 마무리했습니다. 오랜만에 현장에서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함께 아멘을 외치는 모습이 너무나 감격스러웠는데요. 그 기쁨의 여운으로 5월을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6월 새로운 복음의 일들을 위해 재정비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첫 번째 순서로 성경 뉴스 함께 보시겠습니다. 2022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5월 23일부터 27일까지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개최됐습니다. 강남교회를 비롯한 서울 지역 성도들의 활발한 전도 활동과 미디어 광고로 소식을 알려온 성경 세미나는 매시간 약 4천 명이 참석해 행사장을 가득 메웠고 해외 기독교 대표급 목회자들도 다수 참석해 자리를 빛냈습니다. 또한 그라샤스 합창단은 성경 세미나를 통해 한층 더 숙련된 음악으로 시민들과 만났습니다. 강사 박옥수 목사는 히브리서를 중심으로 설교하면서 구약의 속죄제와 예수님이 이루신 영원한 속죄 등 다양한 주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한 성경 세미나 기간 24일에는 전국 목사 및 장로 안수식이 열려 목사 6명, 장로 12명이 각각 세워졌고 25일에는 2022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 26일에는 박옥수 목사의 신간 요한복음 강해의 출판 기념회, 27일에는 엔데믹 시대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독교 포럼이 있었습니다. 이번 2022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코로나 팬데믹으로 지친 사람들의 마음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통로가 됐습니다. 지난 21일 미얀마 기쁜 소식 양곤 교회가 2년 만에 처음으로 CLF를 개최했습니다. 미얀마 교회 총회 부회장인 우소 쉐린 목사, 미얀마 첫 신학교인 믿음의 복음 교회 아시아 신학교 설립자 아크비숍 카노천 박사, 세계를 향한 성회 신학교장 카응학 목사 등 미얀마 각지에서 영향력 있는 기독교 지도자들이 참석했고 찬송으로 시작된 행사는 아잘리아 스타즈의 댄스 공연, 진달래 합창단의 음악으로 이어져 분위기를 끌어올렸고 참석자들은 수준 높은 공연에 찬사를 보냈습니다. 이후 홍보 영상과 말씀 시간을 통해 참석자들은 CLF를 통해 전 세계적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확인하고 마음을 활짝 열었습니다. 행사 후에도 기념사진 촬영, 인터뷰, 만찬 등을 통해 서로 교류하는 시간이 있었고 미얀마 전국에 복음이 전해지도록 같이 손을 잡고 나가는 일에 마음을 모았습니다. 미얀마 교회는 CLF를 통해 미얀마 전역에 큰 복음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는 소망을 전했습니다. IYF 레소토 지부는 지난 25일부터 이틀에 걸쳐 청소년 캠프를 개최했습니다. 이번 캠프는 전도 여행 중 인연이 닿은 스리랑카 교육자가 운영하는 내리베 교회에서 청소년들과 함께 진행한 행사로 총 90명이 참석했습니다. 행사는 레소토 지부 청년 밴드팀 공연과 라이처스 댄스팀의 무대, 단기 선교사들의 오카리나 연주로 꾸며졌고 이어진 말씀 시간에는 히브리서 10장 10절 말씀을 들은 학생들이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오후에는 음악과 춤을 좋아하는 레소토 학생들을 위해 포크댄스를 배우고 크리스마스 영화인 412어스를 상영해 학생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의미와 정확한 복음을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인천교회는 이번 주 올림픽홀에서 열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에 각 부서별로 사람들을 초청해 참석했습니다. 그중 다문화 지원팀과 러시아어권팀은 지난 10일부터 전면 개방된 청와대를 활용해 그레시아스 합창단 콘서트 및 청와대 방문을 기획했고
실버팀과 대학생팀은 성경 세미나 후 나들이 프로그램으로 40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참석자들은 그라시아스 합창단의 높은 음악적 수준에 놀라워했고 히브리서 10장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는 말씀을 들으며 의인이 됐다며 구원을 확신했습니다. 강남교회 대학부는 26일 올림픽공원에서 한국에 거주하는 유학생 교류 동아리 코리안 프렌즈 클럽의 홍보 활동을 펼쳤습니다. 이날 홍보 현장에는 베트남, 파키스탄 등 7개국 유학생 40여 명이 아이스 브레이킹, 그룹 미팅, 해외 봉사 체험담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교류했습니다. 또한 같은 장소에서 진행되고 있는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에 참석해 말씀을 들었고 이후 개인 신앙 상담까지 이어져 많은 학생들이 복음을 듣고 기뻐했습니다. 행사를 마친 후 참석자들에게 죄사함 거듭남의 비밀책을 선물한 강남교회 대학부는 앞으로도 한국 거주 해외 유학생들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지난 22일 광주 전남 지역이 강진 종합운동장에서 연합 야외 예배를 개최했습니다. 3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이번 행사는 광주 전남 성도 약 1,500여 명이 오랜만에 서로 교류하는 시간으로 오전 예배에는 기성교회 목회자의 간증과 기쁜 소식 광주은혜교회 김기성 담임 목사의 설교가 있었고 오후에는 부서별 체육대회, 실버 장기자랑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들이 진행됐습니다. 광주은혜교회 김기성 목사는 열왕기하 2장 말씀을 통해 절대 멈추지 말고 계속해서 복음을 전한다면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충만하게 살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기쁜 소식 동부산교회 청년회는 지난 22일과 23일 이틀간 워크숍을 진행했습니다. 이 워크숍은 그동안 코로나로 인해 멀어진 마음을 모으고 복음의 일 앞에 새롭게 달려나가기 위해 마련된 행사로 청년들은 서로 화합하며 새로운 콘텐츠를 기획하고 논의했습니다. 그중 담임 신건아 목사와 함께하는 이제는 말할 수 있어 코너에서는 복음의 일을 하며 의견이 맞지 않아 생기는 어려움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말씀 앞에서 마음이 하나 된 동부산교회 청년들의 활약을 기대해봅니다. 동서울교회 실버대학은 5월 17일 봄맞이 오프라인 실버대학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이번 행사는 코로나 발생 이후 그동안 함께하지 못했던 기존 회원들과 인근 실버들을 초청해 건강체조, 댄스 배우기, 노래교실 등 활력을 되찾는 기회가 됐습니다. 그 가운데 김계수 학장이 인생의 행복은 좋은 관계에서 나온다는 내용과 죄의 관계를 끊어낸 예수님에 대한 주제로 강연을 했습니다. 참석한 회원들은 대면 수업을 통해 직접 만나 다양한 프로그램을 함께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고 전했습니다. 지난 24일 서부산 실버대학의 개강식이 있었습니다. 이날 개강식은 코로나 이후 2년 만에 대면으로 열린 행사로 색소폰 공연과 건강체조, 마인드 강연, 실버대학 댄스팀의 공연 등으로 꾸며졌습니다. 마인드 강연 시간에는 김은희 강사가 긍정적인 마음이 모든 어려움을 이기는 힘이 된다는 내용의 강연을 했습니다. 참석자들은 마음을 열고 마인드 강연을 경청하면서 마음의 힘과 평안을 얻었다며 감사해했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목사님 말씀을 듣겠습니다. 갈라디아 3장 19절입니다.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하면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한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여기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날 기성교회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신앙생활 기준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장 간편한 것이 이해하기 쉽고 그러니까 십계명을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려고 하는데 십계명 그 자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긴 주셨지만은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기 위하여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갈라디아 3장 19절을 보면은 그런 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만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건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옛날에 한국에는 결혼할 때 요즘은 둘이 이렇게 뭐 길에서 만나고 해서 만난 둘이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둘이 뭐 이야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고 그래서 이제 결혼이 성립되는데
옛날에는 남녀 7세 부동석이라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들어본 적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남자 여자가 7살이 넘으면 서로 떨어져 있어야 한다. 남녀 7세 부동석.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이 여자들을 접하는 기회가 많죠. 여자들도 역시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어떤 여자가 내 아내로 좋을지 잘 모르니까 중매장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중매장이라는 사람이 뭐라 하냐, 이제 신부대선 사진을 딱 들고 와서 아 이런 여자가 있는데 마음이 착하다 좋다 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제 들어오면 이제 같이 만나고 이제 신부한테 그렇게 둘이 합해 그래 결혼이 이루어지는데 중매장이가 그때 신랑 앞에 나올 때 꼭 신부의 사진을 가져갑니다. 이렇게 예쁜 아가씨다. 근데 이제 신랑이 처음에는 사진을 보지만은 더 가까워지면 이제 사진 보는 실물을 보고 사진이 필요 없는 것처럼 이제 그 사진은 실물을 보기 전에 네 아가씨 어떤 아가씨 그걸 알리기 위한 방법이지 이제 실물이 왔을 때 사진만 쳐다보고 실물 안 쳐다본다면 그건 이런저런 이만저만은 문제가 안 되겠지요. 율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인데 율법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려 죄를 사는 것 예수님 십자에 못 박혀 죽어서 죄 사는 그 그림자고 안식이란 건 뭐냐면은 금요일 저녁 해가 지면 안식일인데 그때는 아무 짐도 지지 마라 그게 이제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 앞에 오면 우리 모든 죄의 짐을 내려놓는다 그런 의미인데 그런 걸 뭐 죄의 짐은 지고 있으면서 안식일만 지킨다고 하는 것은 진짜 성경을 몰라도 이만저만은 모르는 게 아니라는 거죠. 성경이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현재 복이 어떠하든지 간에 안식일을 지킨다. 그건 이제 안식일은 예수의 그림자인데 이스라엘 나라에는 이제 하루가 저녁이 되고 아침이 첫째 날 둘째 날 그런데 저녁 해가 지면 하루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금요일째 해지면 안식일이 되는데 안식일이 된 모든 짐을 다 벗어버린 그것이 이제 안식일의 참 의미거든요. 그 뭐냐 예수님 앞에 오면은 모든 짐을 내버리고 이제 짐과 상관, 죄와 상관없이 사는 그걸 가르치는 것인데 모르는 사람들 지금도 그 율법을 섬기느라고 정신없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1절 날 이르러 내가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에 새 언약을 세우리라. 이제 그래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을 세우시는데 요한복음 8장에 가늠한 여자 가늠하다 잡혀서 이제 끌려왔는데 서기관 바리새인이 말해요. 선생님 이 여자 가늠하다가 현장에 잡혔습니다. 모세는 율법이란 이제 돌로 치라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그리고 예수님이 이 여자를 재판해야 하는데 율법을 이제 돌로 때려 죽여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는 땅에 글씨를 새 언약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새 언약이 뭡니까?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래 가늠한 여자 율법으로 보면 돌에 맞아 죽을 수밖에 없는데 새 언약으로 보면은 내가 그들의 죄악을 다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아니하리라. 그러니까 진짜 삶은 그걸 의미하는데 오늘 그 의미를 잘못 그냥 십계명만 가지고 열심히 지키면 살면 된다는 그런 생각 속에 젖은 사람이 많습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더하여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인하여 저 뭐야? 천사들로 더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약속한 자손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죠. 율법의 양이 죽어 죄를 사하고 소가 죽어 죄를 사는데 예수님이 죽어서 죄를 사는 이 큰 사실을 오기 전까지는 양을 잡고 소를 잡아 제사를 드렸는데 예수님이 오셨으니까 예수님 피로 말하면 제사만 그걸 의미하는데 사람들 아직도 잘 뭐 율법 속에 갇혀서 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은 율법 해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십계명 돌판을 그 법궤에 넣고 뚜껑을 덮고 천사가 날개로 덮어 가리워서 다시 열지 못하겠는데 벳세메 사람들 십계명 그 율법 법궤를 열어보다가 5만 70인이 저주받고 죽는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율법은 하나의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 죽으셔서 우리 그리스도의 피로 내 죄가 사해진 사실을 깨닫고 믿음으로 사는 이게 참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어떻게 살았든지 상관하지 말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정말 내 죄가 사한 은혜 가운데 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손가락 땅에 글씨 성의 새 언약인데 새 언약이 발표 2000년 전 아직도 묵은 언약인 십계명 가지고 있는 사람 너무 많은데 거기서 벗어나서 정말 하나님 믿는 믿음으로 살아라 이런 이야기죠. 다시 좀 더 예를 들어 안식일에 관한 이야기도 안식일에 우리 아무 짐을 지지 않는데 예수님 우리 죄 짐을 다 짓기 때문에 죄 짐을 질 게 없는데 그냥 짐만 안 진다고 하지 늘 고통 속에 사는 죄 때문에 고통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와서 우리 죄의 짐을 지어 우리 죄가 다 사해졌으니까 정말 믿음으로 사는 율법과 사는 그런 복된 삶을 살면 성령이 여러분 속에 힘있게 여러분 삶이 밝고 복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 상반기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가 열린 5개 도시 중 마지막 도시였던 이곳 서울에서는 닷새간 행복한 이야기들이 가득했습니다. 오전과 저녁에는 성경 세미나, 그리고 오후에는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과 출판 기념회, 그리고 2022 기자 간담회 등 하나님의 영광을 알리는 일들이 참 많았는데요. 그 하루하루를 카메라에 담아왔습니다. 코로나 팬데믹은 비록 전 세계 기독교계에 성도와 교회 수 급감 등을 비롯한 많은 위기를 가져왔지만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는 빠른 온라인 전환과 해외 125개국 662개 방송국을 통해 전 세계 수많은 이들에게 복음의 빛을 전하며 그 명맥을 이어왔다. 그리고 2022년 5월 사회적 거리 두기의 해제로 성경 세미나 현장이 재개되면서 지난 8일부터 인천, 광주, 대구, 대전 4개 도시를 거쳐 마지막 도시 서울에서 23일부터 27일까지 닷새에 걸쳐 진행됐다. 오랜만에 재개된 대면 성경 세미나 소식은 서울 지역 교회들의 큰 활기를 불어넣었다.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일주일 내내 가판 전도를 이어가면서 만나는 사람들마다 복음을 전한 서울 지역 성도들, 신문 주요 3사인 조선일보와 중앙일보, 동아일보를 비롯한 각종 지역 언론지 광고 게재, 신의 아스트로비전을 통해서는 하루 500만 명 이상에게 성경 세미나 소식이 노출됐다. 그런 가운데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에는 해외 기독교계의 대표급 목회자들이 다수 참석해 더욱 기대를 모았다. 코로나 기간에도 꾸준히 온라인으로 개최한 크고 작은 행사들, 그리고 활발한 화상 면담과 작년부터 다시 시작된 박옥수 목사의 미국, 아프리카, 중남미, 이스라엘 등 해외 각국의 방문 성과들은 자연스럽게 이번 성경 세미나로 목회자들을 이끌었다. I am so proud to be in Seoul City in South Korea attending this great conference and as leaders we are feeling very much encouraged, you know, just that we are coming together from different countries and from the teachings that we're getting here, you know, you feel, you know, you want to do more for God and at the same time understanding that, you know, by the grace of God, we have been set free. And there is so much that the world out there needed to hear about the grace of God. This is the good news. The good news that it's no longer by the law. Sin came by one man, and also grace and life came through Jesus Christ. And this is the blessing that God has given us.
23일 저녁 서울 올림픽공원 올림픽홀에서 진행된 서울 성경 세미나. 유튜브를 통해 전 세계로 생중계되는 가운데 성경 세미나를 기다려온 서울 시민들로 매시간 객석이 가득 채워졌다. 케냐 전 오순절 교회 총재인 조셉 모팟 킬리오바 비숍, 칼란디 샤마 전 남아프리카 오순절 교회 총연합회 회장, 케네스 아메드 콰시사나 독립감리교 총회장 등 각국의 교단을 이끄는 목회자들은 이곳에서 전해지는 말씀이 자신들뿐 아니라 수많은 이들의 삶에 변화를 선사했다는 축사로 성경 세미나를 더욱 빛냈다. My own personal view as concerning the message that is being delivered is that I've always believed in eternal redemption. I've always believed in that. I haven't gone to the extreme, but I have come to a place where through reading scripture, you discover that when the people laid hands in the Old Testament on the animal, if you recall that there were two animals, one was laid hands and it was taken in the bush. It never came back. That is an impression that when Jesus takes your sin away, it will not come back to you because it goes to the cross and it's destroyed at the cross. That's my personal view concerning the message of Pastor Park. I saw it as a confirmation in my heart that this is how it ought to be. 언제나 감사를 노래하는 그라시아스 합창단. 그간 영상으로 만나왔던 이들이 오랜만에 공식적인 무대로 다시 서울 시민들을 만나는 자리에 다채롭고 아름다운 무대들을 끊임없이 선사하며 환호와 박수를 받았다. 큰 박수 속에 달아오른 강사 박옥수 목사는 히브리서 1장 말씀을 시작으로 고 존 아타밀스 전 가나 대통령과의 복음 교제 일화를 전했다. 그리고 로마서 3장 23절과 24절 말씀,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판결문을 읽으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짚어준 박옥수 목사, 이후 나흘간 계속해서 전해질 말씀에 대한 기대와 소망이 가득 차올랐다. 믿음이 없으면 믿으면 된다는 목사님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또 초청하는데 이렇게 마음이 없다가 전화를 드렸는데 흔쾌히 저녁에 참석을 같이 하겠다고 하셔서 이곳에 왔는데 오늘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너무 이렇게 마음이 평안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게 하신 하나님께서 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겠다는 이렇게 마음이 들어서 오늘 이렇게 합창단의 찬양도 듣고 목사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들을 수 있어서 너무나 이렇게 행복하고 또 이렇게 소망이 되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성경 세미나 셋째 날인 수요일 해외 13개국에서 모인 각국의 교단 대표급 목회자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2 세계 기독교 지도자 포럼이 기쁜 소식 강남교회 본당에서 열렸다. 팬데믹 기간에도 온라인으로 활발히 개최된 CLF를 통해 교류가 이어져 왔지만 2년여 만에 다시 서울에서 만나 성경을 이야기하고 믿음을 공유할 수 있다는 것에 목회자들은 큰 의미를 두었다. It has been 2 years since we have not been able to meet due to coronavirus. So we are thankful indeed for the opportunity to meet again as church, Christian church leaders. So we are happy and we are very fortunate for the Good News Mission who host this leadership forum to have us come together and share our experience as well as our common goal of mission for the whole world. So I'm indeed very happy to be part of this conference. 케냐 기독교 대표이자 구속의 복음교회 대표인 비숍 키세베 아더 기통과의 영상 축전과 함께 본격적으로 행사가 시작됐다.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자라는 제목 아래 6명의 목회자가 축사를 이어갔다.
이들은 모두 예수님의 보혈로 영원한 제사함을 얻었음을 감사해하며 각국으로 돌아간 후에도 이 복음을 전하는 사명에 함께 할 것을 다짐하고 또 서로를 독려했다. Do ensino que eu já recebi nos CLFs anteriores e na formação teológica que estou frequentando e sobretudo o ensino que o pastor Supark faz como apelando a abandonar os nossos pensamentos e aceitar os pensamentos de Deus. Este é um exercício que, na verdade, eu pretendo continuar, porque eu sinto que é verdade. Porque deixando os meus pensamentos e aceitando os pensamentos de Deus, porque os pensamentos de Deus são diferentes dos nossos pensamentos, então, deixando os nossos pensamentos para aceitar os pensamentos de Deus, eu estarei, de facto, a me conectar com o Senhor. Eu tenho, não pensamento, porque já tenho estado a fazer, quando voltar para Angola, continuar com o trabalho entre os pastores para serem treinados a conhecerem isto para o bem, não só deles, mas para o bem da igreja em Angola. 기쁜 소식 선교회 및 CLF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전 세계 목회자들이 CLF를 통해 교단이나 교리의 차이를 넘어 예수님의 말씀 앞에서 한 마음이 되어 일하고 그 안에 예수님께서 살아 일하심에 기쁨을 표현했다. 그리고 목회자들의 마음이 복음으로 충만해지고 신앙으로 하나 되길 바라는 박옥수 목사의 마음에 목회자들도 함께 마음을 모으며 이날 자리는 마무리됐다. 한편 다음 날인 26일 오후 성경 세미나가 진행되는 올림픽홀에서는 박옥수 목사의 신간 요한복음 강해의 출간을 축하하는 출판 기념회가 열렸다. 2020년 7월부터 2021년 7월까지 1년에 걸쳐 미국 최고의 기독교 방송국 CTN에서 방영됐던 박옥수 목사의 요한복음 강해. 한국인 목회자로서는 최초 시리즈 방영에 CTN 설립자와 시청자들의 찬사와 호평 속에 방영됐던 강연이 두 권의 책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소식은 큰 관심을 받았다. 이수성 29대 국무총리, 정병국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브리힐로 파리데스 트라페로 주한 온두라스 대사가 축사로 이날 자리를 빛냈고 낸시 템보 말라위 외교부 장관도 영상으로 책의 출간을 축하했다. 책 속의 인물로 성주 보화농장의 손인모 대표도 참석해 독자들을 위한 말을 전했다. 약한 참외 뿌리에 강한 호박 뿌리를 접붙여 더 질 좋고 풍성한 열매를 맺듯 이 책을 읽은 독자들이 자신과 같은 변화를 입길 바라는 마음을 전했다. 저자 박옥수 목사는 요한복음 강해가 자신의 것이라기보단 성경을 보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풀어둔 책이라며 예수님과 요한복음 속 인물들의 대화를 담은 이 책을 통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그리고 오랜만에 만나는 독자들과의 만남, 저자 사인회로 출판기념회가 기쁨 속에 마쳤다. 네, 박옥수 목사님 출판기념회가 있다고 해서 목사님 팬이라서 이렇게 참석하게 됐는데요. 목사님께서 코로나 이후에 더 힘있게 복음을 전하시고 제가 알기로는 655개국에 이 말씀이 그 방송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책으로 만나게 돼서 더 기쁘고 또 저도 목사님 만나기 전에는 목사님께 복음 듣기 전에는 정말 어둡게 살았는데 목사님 통해서 복음 듣고 구원 받은 이후에 이 속에 나온 인물들처럼 제 2의 인생을 이렇게 살았거든요. 저와 같은 많은 사람들이 목사님 저서를 통해서 구원받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성경 세미나는 서울 시민들뿐 아니라 해외 목회자들에게도 큰 은혜의 시간이 됐다. 매시간 전해지는 이들의 축사 속에는 정확한 성경 말씀으로 죄사함의 확신을 얻은 기쁨이 가득 담겨 있었다. 이곳 성경 세미나에서는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오직 복음을 듣고 배우는 일에 집중하며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다시금 새기는 기회로 삼고 있다. Today's sermon about faith, having faith in the word of God. It is one thing to hear the word of God, but it is another thing to hear it even practically of how the word has been applied in a practical way
in practical life circumstances and see the word win. So that has also ignited that burning fire in me about the word of God, to see that indeed the word of God is powerful and the word of God is practical, the word of God is alive, and it can be applied to every circumstance of life. As we had Dr. Park mention the circumstances that he met in life, and he was able to apply the word of God and he saw the victory of God. 그런 가운데 이 목회자들이 모여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에 대해 심도 깊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2022 내일 포럼 투머로우가 엔데믹 시대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며 27일 한국 프레스센터 국제회의장에서 진행됐다. 해외 목회자 및 국내 언론인 8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미국 국제 등대기도회 협회 진 로플러 회장은 현장에 함께하지 못하는 아쉬움을 담아 영상으로 축전을 보냈다. 이날 행사는 두 개의 세션으로 나뉘어 진행됐다. 세션 1의 제목은 세계 기독교 지도자들이 말하는 목회의 변화. 이발두 루이스 다 콘세이상, 포르투갈 하나님의 성회 루지타나 선교회 총회장, 조셉 무파 킬리우바 케냐 오순절교회 전회장, 제바웃 메슈샤, 이스라엘, 예루살렘, 에티오피아 유대인 개혁교회 비숍. 이 세 명의 목회자가 주제에 따라 발표했다. 이들은 팬데믹이 각국 및 교회에 가져다 준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성경에 나타난 죄사함의 복음만이 그 해결책이자 그 복음을 전하는 것이 이 시대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임을 공통적으로 강조했다. Salvos, nós não somos libertos pelos nossos méritos próprios, mas sim pelo sangue de Jesus Cristo. Por meio do sangue que foi derramado na cruz, nós recebemos a redenção eterna, né, por meio de Jesus Cristo. Então eu penso que o papel da igreja e dos líderes é levar a mensagem do Evangelho, a pregação verdadeira do verdadeiro Evangelho, que é o Evangelho da justificação por meio do sacrifício de Cristo. Eu creio que a resposta de Deus para o mundo sempre foi a mesma. Quando há um problema no mundo, a resposta de Deus para esse problema é o Evangelho, é a mensagem do Evangelho, não é? Então, o Evangelho tem essa força transformadora. Quando nós anunciamos o verdadeiro Evangelho, isso muda as pessoas, isso transforma as pessoas. As pessoas passam a entender, de fato, o plano eterno de Deus, o plano da redenção eterna. 그리고 동시에 팬데믹에도 전 세계에 복음과 소망을 넘치도록 전한 박옥수 목사와 기쁜 소식 선교회의 활동을 높이 평가했다. 이 ነገር not Korea 라이 ብቻ ያሉ ቸርቾች አይደሉም። 레로츠 በተለያየ ዓለም ክፍል ያሉ ይቺ ቤተክርስቲያን ወንጌልን ያዳረሰችበት የወንጌል ስብከትን ሰዎችን ያገኘን እንዳንሰብክ የሚከለክል ነገር በወጣበት ጊዜ ሰዎቹን ብቻ ሳይሆን ቤተሰባቸውንም ጭምር ሊያገኝ በሚችል በሚዲያ አገልግሎቶች በተለያዩ መንገዶች በቴሌቪዥን አገልግሎቶች ቤታቸው ድረስ እየደረሱ ወንጌልን ያደረሱበት መንገድና የደረሰውን ወንጌል ስናይ ከዚህ አገልግሎት እጅግ ልንማርና እኛም ሞዴል አርገን ልንወስድ እንደሚገባ ነው ማስበው። ኢዮጂን ሴሽን 2 기쁜 소식 선교회 설립자 박옥수 목사는 세션 1에서 해외 목회자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죄사함의 복음이 무엇인지 자세히 설명했다. 오늘날 많은 교인이 율법을 지키고 선한 일을 해서 죄사함을 받으려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인간이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고 거룩함을 얻는 것이라며 이를 증명하는 성경 말씀들을 찾았다. 질의 응답 시간, 슬럼프에 빠진 성도들을 이끌어야 할 교회와 목회자들이 힘을 잃은 상황을 타개할 방안에 대한 질문에 박 목사는 해외 목회자들과 마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성경 교육을 진행하며 목회자들이 힘을 얻고 있고 이러한 변화가 국내에서도 늘어나고 있다는 소망을 전했다. 엔데믹 시대로 전환됐지만 혼란과 두려움이 채 가시지 않은 사회에 반드시 필요한 교회와 목회자의 역할을 순수한 복음과 정확한 성경 말씀을 통해 모색한 시간이었다. 한편 올림픽홀에서 계속된 성경 세미나,
박옥수 목사는 히브리서 말씀을 중심으로 매시간 참된 복음의 능력에 대해 힘있게 외쳤다. 너희는 여호와의 책을 자세히 읽어보라. 이것들이 하나도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그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박옥수 목사는 말씀에 짝을 맞춰가며 복음을 전했다. 특히 모든 짐을 내려놓는 안식일, 그리고 흠없는 염소와 희생으로 죄를 씻는 속죄제사. 이것들은 모두 우리 죄를 씻기 위해 오셨고 또 완벽하게 씻으신 예수님의 그림자임을 명확히 했다. 그건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예요. 알겠습니까? 예수님이 오면 우리가 모든 죄 짐을 벗는 그걸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그 죽음으로 내 죄가 사해진 걸 믿어야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보내심으로 저주밖에 받을 수 없는 옛 언약인 율법을 폐하시고 새 언약을 세우신 하나님의 마음을 참석자들 한 명 한 명의 마음에 깊이 심어주었다. 십계명 가져가면 다 죄인이 돼요. 안 될 수가 없어요. 그 법으로는. 새 법은 뭐냐면 내가 그들의 죄악을 사하고 예수님이 다시는 그 죄를 기억지 않아 이것을 언약으로 세웠는데 이 언약으로 보면 우린 다 구원을 받는다. 아멘. 행위도 노력도 아닌 오직 예수님의 보혈을 믿는 믿음, 우리를 값없이 의롭다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얻어지는 구원. 그 구원을 받아들였다며 참석자들의 마음은 그저 끝없는 감사로,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복음의 삶에 대한 소망으로 가득 찼다. 모든 사람들이 죄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되게 침체되고 하는데 우리 박옥수 목사님의 말씀을 들을 때는 죄사함, 예수님의 피로 우리가 죄를 사했기 때문에 거듭난다고, 죄는 없다, 의인이다는 거. 박옥수 목사님 얘기를 들으면 들을수록 그게 진리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신앙적으로 열심히 한번 복음 전파에 전진해 보겠습니다. 전력 투구해 보겠습니다. 제가 죄를 지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피로 이렇게 해주셨다고 오늘도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근데 그 말씀을 계속 이제 조금 부끄러웠던 거예요. 나는 계속 죄를 지었고 있는데 난 아무것도 안 했는데 이렇게 죄사함을 해주셨다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들을 때마다 죄를 짓지 말아야 되겠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그 생각하는 자체도 목사님께서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씀을 해주시는데 또 오늘은 또 새로운 깨달음이라고 해야 될까 그런 걸 느꼈거든요. 그저 말씀을 믿기만 하면 그 어느 누구에게라도 선물로 주어지는 죄사함의 기쁨을 서울과 전 세계에 전한 2022 박옥수 목사 성경 세미나. 이제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주신 평화와 기쁨이 참석자들의 삶에 가득하길 바라며 이들의 삶에 넘쳐날 간증들을 기대해본다. 이번 성경 세미나에는 해외 여러 나라의 교단 대표급 목회자들이 참석해 자리를 더욱 빛내주었습니다. 그분들의 간증을 들어보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위치, 그리고 자신의 모든 생각을 내려놓고 분명한 죄의 사함에 확신을 얻은 기쁨이 가득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 아름답고 또 감격스러운 것 같습니다. 저 멀리 포르투갈에서 오셨습니다. 오늘은 포르투갈 하나님의 성의 루지타나 선교회 총회장 이발두 루이즈다 콘세이상 목사님, 그리고 포르투갈 리스본 교회 배기현 선교사 두 분이 함께 하십니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이렇게 오셔서. 예. 예. 한국에 처음 오신 것이죠? Sim, a primeira vez, pastor. 아, 예. 우리는 정말 당신 오셔 너무 기쁘고 감사했습니다. Estamos muito prazer. 이렇게 또 한국에 많은 우리 o prazer é todo meu. 시청자들도 당신을 보기를 원했었는데 좋은 시간 마련 너무 감사합니다. Então, nós estamos aqui num tempo especial. 한국에 처음에 느낀 점 어떤 점이 있었습니까? Como que foi a primeira como eu sentimento aqui na Coreia? É a minha primeira vez aqui na Coreia e para mim foi surpreendente, foi muito marcante esse tempo aqui no seminário. Foi muito bom.
이 한국에 처음 오게 되었는데요. 이번 한국에 와서 지냈던 시간들 또 성경 세미나 참석하면서 모든 부분에 제 마음에 아주 크게 감명받았습니다. Participar do CLF foi para mim um momento que me marcou muito no nesses anos de ministério, né? Tenho 37 anos que sou pastor, mas acho que nunca fui assim tão impactado como fui aqui na Coreia nessa data. 제가 37년 동안 사역을 해왔지만 이번에 와서 집회 때 들었던 이런 말씀들도 이런 경험들이 그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제 삶 속에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Tudo que ouvi aqui, que vi aqui, presenciei foi algo assim maravilhoso, muito marcante. E sou grato a Deus por estar aqui com vocês. 여기 와서 듣고 배운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 너무 감사했고요. 또 저를 이곳에 불러주셔서 여러분 앞에 감사드립니다. 포르투갈이 세계를 막 정복하고 했죠. Então um tempo Portugal assim fez o descobrimento, assim, todo mundo pelo mundo, né? Navegando pelo mundo. Ok. Portugal foi uma nação que foi conhecida pelos descobrimentos, né? Esteve por todo mundo aí. E Portugal 한때는 대항해 시대 때 세계를 다 주름 잡고 정복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예, 아, 그럼 어떻게 그렇게 큰 세계를 그래 자리 잡고 막 그렇게 할 수 있었습니까? Como é que Portugal podia assim conseguir esses descobrimentos, conquistar muitos peixes? Portugal, 이야기를 좀 해주십시오. Então pode falar um pouco sobre Portugal, por favor. Então o Portugal é um país pequeno, né? Um país com a extensão territorial pequena e com a população também, em comparação a outros países, uma população também pequena. Mas é um povo bastante determinado e que tem uma visão, uma perspectiva de futuro muito forte. 이제 포르투갈은 영토도 작고 또 인구도 다른 나라에 비하면 작은 나라지만 포르투갈 사람들은 굉장히 어떤 그 미래를 내다보는 그런 선견 지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Yeah. Na época das conquistas, quando Portugal o reino de Portugal, né, se espalhou quase por todo mundo, Portugal estava saindo de uma dominação muçulmana que durou 700 anos. 이제 포르투갈이 처음에 대항해 시대를 개척했을 때 포르투갈은 약 700년간 이제 무슬림의 지배를 받고 있던 상태였는데요. 아. E a monarquia portuguesa liderada por o rei de Portugal, eles entenderam que podiam ir mais além do que aquilo que tinham ali, não é? 이제 그래서 더 그 자기들 안에 머물지 않고 이제 포르투갈이 해외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 예. É um país muito aguerrido, um povo muito aguerrido. 이제 포르투갈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용감하고 이제 그런 진취적인 사고를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제 포르투갈하고 한국하고 와서 봤을 때 신앙에는 어떤 차이가 있다고 느껴졌습니까? Então, pastor, durante o seminário, pastor podia sentir alguma diferença entre aquela fé que as igrejas hoje em dia têm lá em Portugal e também o que pastor ouviu aqui na Coreia? Com certeza, com certeza. O estar aqui e o participar é claro que é um marco. E houve muita mudança em mim na perspectiva e na forma como encarar a vida cristã a partir de então. 예, 저기 와서 들었던 말씀들이 제가 보고 있던 어떤 많은 관점들에 진짜 새로운 변화들을 많이 가져다 주었습니다. Porque os países latinos e Europa de uma forma geral, mas principalmente os países latinos, eles têm uma marca muito profunda do catolicismo e desse sistema de vida cristã que depende de obras para se salvar. Né? Então, dentro dessa perspectiva, mesmo no mundo evangélico, ainda continua essa ideia de que nós precisamos fazer alguma coisa para a nossa salvação. 이제 유럽 전반적으로 또 이제 포르투갈, 스페인, 이 라틴 유럽계 나라들은 이제 굉장히 강한 가톨릭 국가였는데요. 그래서 오랫동안 저희가 뭔가를 해서 이제 구원을 얻는다는 그런 가톨릭적 성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신교 내에서도 그런 것들이 아주 강하기 때문에 내가 뭔가를 해야지 구원을 얻을 수 있다. 이런 아직도 생각들이 많이 남아 있습니다. E esse evangelho que o pastor prega, o evangelho da justificação pela fé e da salvação pela graça de Deus, apenas pela graça de Deus, a justificação por meio do sangue de Cristo, é um evangelho libertador. Eu creio que o mundo precisa ouvir esse evangelho. E nós, portugueses, não podemos ficar de fora. 이제 목사님이 전하시는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과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 예수님의 피로만 구원받는 이 복음이 전 세계 사람들에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포르투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 예.
한국 와서 가장 그래 강하게 느낀 게 어떤 점이 느껴졌습니까? Então, pastor, podia falar um pouco sobre o sentimento que o pastor sentia durante a estadia aqui na Coreia, sim, fora do seminário. Sim. Caráter coreano. Para mim foi uma experiência nova, não é? Tudo que vivi e passei aqui foi uma experiência nova. Em todo lugar que você ia e aonde quer, as pessoas com quem contactava, sempre são pessoas que passam uma simpatia, passam um compromisso com a fé, um compromisso com a verdade. Eu penso que eu nunca vi isso. Eu tenho 42 anos de fé. Eu penso que eu nunca vi isso em lugar nenhum. Essa comunhão, essa unidade de um corpo, né? Isso mexeu muito comigo. Todo mundo trabalhando dentro de um propósito só. E isso foi muito marcante. Esse sentir comum dos irmãos aqui de Coreia. 제가 여기 한국에 있는 동안 이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지내게 되었고 또 형제 자매들 삶을 보게 되었는데요. 제가 42년 동안 이제 기독교에 들어와서 이제 믿음 생활을 했지만 이런 어떤 경험은 처음이었습니다. 모든 교회가 또 모든 성도들이 꼭 한 몸처럼 이렇게 움직이고 그리고 모든 마음을 쏟아서 하는 것들이 저에게 굉장히 인상이 깊었고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네, 포르투갈에서 한국까지 멀리 오셨는데요. 네, 저희 기쁜 소식 선교회와는 어떤 인연으로 처음으로 만나게 됐는지 듣고 싶습니다. Qual foi o primeiro contato com a missão por notícia lá em Portugal? Ah, ok. O primeiro contato com a missão Boa Notícia foi quando conheci o pastor Bai. Ele ligou para mim um dia e perguntou se podíamos estar participando de uma reunião que haveria de líderes lá em Lisboa. E eu disse que sim, eu tinha um compromisso no Porto, que é a segunda cidade do país. Mas eu falei, não, eu passo pelo menos para estar com vocês por um instante, depois tenho que seguir, porque tenho um compromisso numa outra cidade. E aí nos conhecemos e houve aí uma empatia, um sentimento de que a gente falava a mesma língua, entendeu? Apesar de sermos de país diferente. 이제 처음에 백이현 선교사가 저한테 전화를 해서 포르투갈에서 있었던 CLF에 저를 초청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포르투갈의 제2 도시인 포르투라는 도시에 다른 약속이 있어서 가야 했는데 가기 전에 그래도 한번 들려서 가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어서 참석하게 되었고요. 거기서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진짜 이 말씀이 내 마음을 울린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렇게 처음에 기쁜 선교회 만나게 되었습니다. Esse foi o primeiro contato que eu tive com a missão Boas Notícias. Foi nesse dia onde eu participei desse encontro com pastores e pude ouvir, eu não me lembro qual foi o pastor que esteve ministrando naquele dia, mas foi uma palavra assim bem tocante e eu pude ver Deus aí. 예, 그날 이제 독일의 오영신 선교사가 와서 말씀을 전하셨는데요. 그때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을 두드렸고 그렇게 선교회에 처음으로 제 마음을 열게 되었습니다. E depois disso, sempre que vai pastor daqui da Coreia para Portugal, nós somos honrados, a nossa igreja recebe esse pastor para estar transmitindo esse evangelho para nós ali em Portugal. 예, 그래서 한국에서 선교사님들이 오시면 또 이제 다른 한국 기쁜 소식 선교의 목사님들이 오시면 저희 교회에 초대를 해서 말씀을 전하시게 했고요. 또 저희가 교회에서 말씀을 들으면서 참 이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이 참 참된 복음이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이번 서울 성경 세미나와 또 CLF에 참석하시면서 어떤 말씀이 가장 목사님 마음에 은혜가 되었고 또 이렇게 하나님이 특별히 주신 메시지라는 마음이 들었는지 듣고 싶습니다. Pastor, qual foi a mensagem principal que entre todas as mensagens que o pastor ouviu durante o seminário, não é? Qual foi impactou mais no coração do pastor? Isso é realmente uma mensagem que Deus queria dar para mim. Então, eu dei algumas entrevistas e nessas entrevistas eu falei sobre a primeira mensagem, eu creio, no primeiro dia do seminário, quando o pastor falou de Levítico 4 e depois foi buscar em Levítico 16, né, 4, 17, 18, 19, Levítico 16. E essa aplicação ao capítulo 3 de Mateus, para mim, foi fantástico. Aí porque houve algo assim muito especial. Desculpa, nós que somos latinos temos um sentimento muito aguçado.
E quando falo disso, isso ainda mexe comigo nesse momento. Foi assim um ponto que eu falei, é isso aí, esse é o evangelho. 아, 이제 목사님이 첫날 설교하셨던 레위기 4장 그리고 16장 그리고 그 레위기 4장과 16장을 통해서 마태복음 3장으로 저희를 인도하셨을 때 제 마음에 너무 놀라웠고 저에게 굉장히 판타스틱한 말씀이었습니다. 제 마음을 굉장히 강하게 두드렸습니다. 네, 그동안 약 40여 년이 넘는 생활 동안 하나님을 사랑하셨는데 그동안의 어떤 신앙생활과 또 이번에 이렇게 새롭게 복음을 들으신 이후에 어떤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까? Pastor, qual seria a diferença durante o ministério do pastor também a vida da fé durante 40 anos em Cristo e também qual seria uma outra experiência também diferença durante ouvir a pregação do seminário durante esta semana na Coreia? Qual seria o que? Repete. Sim, a diferença entre durante 4 anos de da fé, fé e também durante uma semana aqui na Coreia. Ah, ok, sim. ok. Eu vivi durante muitos anos, eu sou da Assembleia de Deus, eu me converti na Assembleia de Deus e vivi durante muitos anos da minha vida acreditando que eu tinha que produzir a minha salvação, que eu tinha que fazer algo para que eu pudesse ser salvo. Deus, para se agradar de mim, para que eu pudesse ir ao céu, eu precisava de praticar boas obras, eu precisava praticar as coisas que na concepção da igreja eram coisas corretas. 저는 이제 하나님의 성회에서 이제 교회를 믿게 하나님을 믿게 되었고 이제 교회를 다녔는데요.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제가 제 구원을 위해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생각했고 또 그렇게 믿어왔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고 저도 배웠고 또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가르쳐 왔습니다. Ao ouvir aqui então a mensagem do pastor Park, isso veio de encontro a algo que já estava cadendo no meu coração, é algo que já há muitos anos Deus ministrava o meu coração. Quando o pastor falou que o encontro que ele teve com uma das autoridades, eu não me lembro qual o rei de qual país, um que faleceu, acho que é do Gana. De Gana, exatamente, que ele disse, olha, que uma pessoa quando é condenada, ela não pode ser o juízo de si mesmo, ela não pode decidir sobre o seu futuro. E nós, quando tentamos produzir a nossa própria salvação, nós acabamos por fazer exatamente isso, nós acabamos por tentar justificar-nos a nós mesmos, que não é uma prerrogativa nossa, não é? Se somos justificados, temos que ser justificados por alguém. Eu não posso ser justificado por mim mesmo. 이제 목사님께서 가나 대통령 말씀을 하시면서 가나 대통령께 어느 나라도 죄를 지은 사람이 자기의 죄를 판단하지 않고 판사가 죄를 판결하는 것처럼 저도 말씀을 들으면서 내 어떤 의를 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다른 사람이 결정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고 또 하나님이 의롭게 하셨다면은 나는 의롭다. 이제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Esse penso que foi os pontos principais, né? Houveram tantos, foram tantas coisas novas e revelações novas que vieram, mas eu penso que para resumir seria mais ou menos isso aí. 여러 가지 또 말씀 많이 들었고 또 이렇게 목사님 해주신 메시지들이 많지만 간단하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Obrigado, pastor, por se deixar usar por Deus. 예, 목사님 감사합니다. 가족들은 몇 분이나 되십니까? Então, pastor, como seria o número da família, filhos, assim? Sim, eu sou casado, tenho duas filhas. 예, 딸이 둘이 있고요. 예. E tenho quatro netos. 예, 네 명의 손주가 있습니다. 아, 예, 감사합니다. 너무 좋습니다. 예, tenho quatro netos e duas filhas. 네. 우리 그 백연 선교사님 좀 포르투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가서 선교 어떻게 시작했고 예. 또 지금 어떻게 선교하고 있으며 앞으로 전망이 어떻습니까? 먼저. 네, 알겠습니다. 저는 이제 포르투갈에 온 지 8년째가 되었습니다. 처음에 이제 포르투갈에 가게 되었을 때 아마 포르투갈 말도 할 줄 몰랐고 또 어떻게 해야 될지 전혀 몰랐지만 교회의 인도를 따라서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포르투갈에 지내면서 이제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물질적인 좀 부분에 제가 믿음이 좀 많이 부족했는데요. 선교한 지 한 2년쯤 지났을 때 저희 유럽에 인도하는 목사님이신 오영신 목사께서
포르투갈 교회는 선교비를 좀 끊으면 좋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때가 이제 9월 달이었는데 9월 달 지금이 9월 달인데 내년부터 포르투갈 교회는 선교비를 끊으려고 한다. 그래서 이제 지금부터 믿음으로 끊을 거냐 아니면은 내년 1월이 돼서 끊김을 당할 거냐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래서 제가 믿음으로 9월 달에 끊는다고 해야 되는데 아 목사님 저는 1월 달에 돼서 끊김을 당하겠습니다. 몇 달이라도 받고 싶어서 그렇게 이제 2017년 1월부터 저희가 선교비를 끊게 되었습니다. 선교비를 끊고 지내니까 당장 이제 집세 내는 것도 어렵고 또 형제 자매님들도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막막했지만 교회가 저희 발걸음을 하나하나 이끌어주는 것을 보았습니다. 근데 제 마음에는 참 믿음이 없어가지고 돈 때문에 또 물질 때문에 고민도 많이 하고 또 믿음이 없어서 제 인간적인 방법을 쓸 때도 많았는데 작년에 이제 저희가 코로나 시작하고 나서 교회 문을 닫게 되고 또 그리고 사람들이 교회 못 오고 저희가 줌으로 해도 이게 좀 어려웠었습니다. 그래서 형 자매들 교회 안 오니까 물질도 없고 헌금도 없으니까 집세가 조금씩 밀리기를 시작했습니다. 작년 8월부터 8, 9, 10, 11 이렇게 한 4개월 동안 이제 교회 세가 밀렸는데요. 한 달에 저희가 약 한 110만 원 정도 세를 내야 하는데 그게 계속 밀렸습니다. 근데 이제 작년 한 11월 달쯤 되니까 코로나가 조금 완화되면서 이제 한국에서 어떤 회사들이나 이제 기업들이 이제 포르투갈에 들어오는데 그러면 이제 통역하는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포르투갈 대사관에 이름이 통역자 리스트에 올라가 있어서 저한테 한 번씩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제게 참 어떤 다른 제 방법이나 이제 인간적인 어떤 옵션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번 어떤 회사 연락이 와서 아 좀 일을 해줄 수 있느냐. 그래서 또 이제 돈도 많이 주겠다고 하고 해서 그 회사하고 이제 통역 일을 조금 도우려고 했는데 어때 목사님 이제 한국 말씀을 들으면서 한국에서 이제 일요일 말씀을 들었는데 우리가 믿음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믿음이 없어서가 아니고 믿음 외에도 다른 옵션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가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는데 제 마음에 정확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고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하지만 다른 옵션이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이 이거를 끊기를 바라시는구나. 그래서 이제 대사관에 전화를 했고 제가 바빠서 사실 많이 안 바빴는데 바빠서 통역일을 이제 안 하겠습니다. 못 하겠습니다. 저를 그 통역자 리스트에서 명단에서 빼주십시오. 그리고 회사에도 전화를 해서 바빠서 우리가 할 수가 없다고 딱 끊었습니다. 그때 이제 11월 달에 목사님께서 아프리카에 다녀오시다가 프랑스에 이제 하루 들르셨는데 저희도 선교사들이 다 가서 목사님 뵙고 또 이 모임을 가졌습니다. 목사님 앞에 제가 짧게 이 간증을 드렸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뭐라고 하셨냐면은 통역을 하는 게 나쁜 건 아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목사님도 겨자씨 하나라도 도배하는 그 간증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데 제가 간증도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생각을 하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시는지 기다려보자. 11월 달이 되었는데 부동산에서 연락이 온 겁니다. 4개월 동안 집세를 못 냈기 때문에 당신 이제 더 안 내면 이번 달 말까지 못 내면 문을 닫고 당신 쫓아내겠다. 다른 방법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 마음에 많이 생각되었던 이제 말씀이 사무엘 하 이제 6장의 그 웃사에 관한 말씀이었는데 웃사가 넘어지는 법궤를 붙잡아서 하나님 웃사를 이제 죽이셨습니다. 근데 제가 꼭 지금 이 넘어지고 있는 이제 포르투갈 교회를 붙잡으려고 하는 모습이 참 강하게 보여졌습니다. 내가 만약에 지금 여기서 방법을 안 쓰고 내가 그냥 가만히 있다가 포르투갈 교회가 넘어지고 또 문을 닫으면 어떻게 되지? 그럼 난 한국에 돌아가는 건가? 나는 내 선교에 실패하는 사람이 되는 건가? 이제 그런 막 두려움들이 찾아오니까 그럼 형제 자매들도 비웃겠지? 믿음으로 산다고 하다가 교회 문을 닫게 되면 이제 그런 막 두려움들이 찾아왔는데 이제 우사가 그 법궤를 붙잡아서 법궤를 지키려고 했는데 이제 목사님께서 가르쳐 주신 말씀은 하나님이 가장 듣기 싫어하는 것은
내가 인간의 도움을 받아서 내가 지켜졌다. 우사가 하나님의 법궤를 지켰다. 그게 이제 말이 안 되는 거라고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이제 지금 많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만약에 포르투갈 교회를 위하고 붙잡아서 포르투갈 교회가 된다면은 이것은 잘못된 것이다. 이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한다. 그때 이제 목사님 간증하고 말씀이 제 마음에 너무 이렇게 새롭게 많이 다가왔습니다. 근데 그 시간들을 보냈는데 12월 달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제 1월 달이 됐습니다. 6개월 동안 이제 집세가 밀려 있었는데 신기하게 하나도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쓰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했는데 1월 달부터 하나님이 신기한 방법으로 물질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8, 9, 10, 11, 12, 1 집세도 다 내게 됐고요. 그리고 저희가 유럽에서 또 다른 어떤 나라를 지원하고 또 행사를 지원하고 집회를 하는데 또 포르투갈 교회에서도 헌금을 할 수 있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제 마음을 하나하나 이끌어 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8년째가 되었는데 저희 형제 자매님들은 한 20명 정도 이제 모이시고요. 교회에 나오시고요. 또 어린이 또 청년들 해서 한 10명 정도 한 30명 정도가 이제 모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예배당을 얻은 지는 3년이 되었는데 이제 팬데믹 때문에 2년 동안 닫혀 있다가 이제 한 6개월 정도 다시 이제 연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이 CLF로 문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CLF를 통해서 하나님 많은 일들을 해주셨는데요. 2017년부터 한국에서 이제 많은 목사님들이 오시고 또 CLF가 시작되면서 그 문들을 많이 열어주셨습니다. 처음에는 이제 목회자들을 만나고 또 인사하고 또 초청하고 하면은 젊은 동양인 선교사가 와서 이제 어설픈 포르투갈 말로 이렇게 하니까 잘 안 들어주고 또 외면하고 그런 적도 많았는데 지금은 저희 CLF 모임이 굉장히 유명해졌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오기 전에 한 3주 전에도 저희가 저희 교회 예배당에서 CLF 모임을 가졌는데 다른 목회자 모임과 연결되지 않고 단독적으로 CLF 모임을 가졌는데 약 한 40여 명 되는 목회자들이 오셔가지고 또 강사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함께 일을 하고자 했습니다. 이번에 한국에 오신 이 목사님께서도 저희와 함께 하고자 하는 마음을 비치시고 또 목사님을 포르투갈에 초청해서 또 이런 큰 집회를 교단과 함께 힘을 모아서 선교회와 함께 힘을 합쳐서 하고 싶다고 이렇게 마음 표현을 여러 번 하셨는데 목사님께서 한번 포르투갈에 와주시면 저희도 선교의 새로운 장이 열릴 것 같고 또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될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여기까지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유럽은 참 이렇게 선교하기가 많이 어려운 곳인데요. 이번 CLF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럽을 새롭게 하는 걸 볼 때 너무나도 감격스럽습니다. 이 포르투갈 CLF를 이렇게 홍보를 할 때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나는 동양인이고 또 포르투갈어도 좀 많이 어눌한데 이런 형편을 보면 좀 마음에서 침체되는 마음도 있을 수 있었을 것 같고요. 근데 그런 가운데서 어떻게 이렇게 믿음을 가지게 된 에너지 그 계기를 한번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처음에 이제 CLF를 하게 되었을 때 한국에서 강사 목사님이 오셨는데 제가 굉장히 떨리는 마음이 많았습니다. 근데 그 첫 번째 CLF를 준비하면서 처음이었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할지를 몰랐는데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 제가 믿음이 없는데 말씀 하나만 주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주시 약속을 주시면은 제가 그 말씀을 의지해서 하고 싶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기도하고 성경을 읽었는데 제가 지금 구절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어디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요. 하나님 그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너희를 대적하지 않는 자는 너희를 위하는 자니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한번 하셨습니다. 제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굉장히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서는 저희 교회를 뭐 핍박하는 사람도 많고 그런데 저를 좀 이렇게 무시하고 또 잘 받아주지 않고 해도 우리를 해하거나 아니면 핍박하거나 그런 사람들은 없었거든요. 제가 좀 만나기가 부담스러웠을 뿐이지 근데 제가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이 목회자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아니고 나를 위하는 사람이고 우리를 위하는 사람들이구나 그러면서 CLF 목회자를 대하는 것에 대한 부담을 하나님이 없애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목회자들을 담대하게 만날 수 있었고요. 처음에는 막 많이 발로 뛰어다녔습니다. 말로 막 많이 뛰어다니고 만나고 했는데 지금은 이제 포르투갈에 한국
한국인 목사 하면은 모든 목회자들이 저를 이제 저로 알고 있습니다. 유일하게 이제 활동을 많이 하는 한국인 아시아 목사, 한국인 목사가 이제 안드레 베라고, 제가 이제 포르투갈 이름이 안드레인데 그렇게 해서 저를 다들 알고 계시고요. 그리고 목사님들이 다른 목회자를 저를 소개시키려고 하면은 제가 또 이미 알고 있는 목사님인 경우도 많고, 굉장히 CLF를 통해서 또 저희 선교회와 또 이렇게 저희 선교회가 전하는 복음을 많이 알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최근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저희 모임에 왔던 분들이 저희 이제 교회 뒤쪽에 서적 판매대에 배치되어 있는 목사님 서적을 보고, 이제 회개와 믿음 책을 보고, 아 이거 자기들이 사고 싶다고 읽어보고 좋아서 그게 목사님한테 광고를 하고, 또 이 목사님께서 예배 시간에 목사님 책을 또 자기 교회에서 홍보를 해서 그게 성도들이 읽을 수 있도록 권하는, 참 신기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지만 하나님께서 이 CLF라는 복음의 도구를 주셔서 복음의 지경을 계속 넓혀가신 걸 생각할 때 감사한 마음이 있습니다. 네, 지금 그 포르투갈어를 이렇게 하시는데 제가 듣기에는 상당히 유창하시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또 이렇게 언어를 배우게 되셨는지도 좀 궁금합니다. 예, 이제 처음에 선교를 나갔을 때 저도 어떻게 해야 할지 잘 몰랐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제 뭐 길거리 사람들을 만나고 하지만 집에서도 책을 보고 공부하지만 어려웠는데, 주변의 목사님들께서 이렇게 인도를 해주셨습니다. 미리 나왔던 저희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한 선교사님이 저에게, 아 내가 집에서 내가 이제 거리에서 혼자서 이렇게 부딪혀서 해보니까 아 좀 어렵더라. 나는 너희들에게 조금 비용이 들더라도 어학원에 다니면서 조금 배우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저를 이끌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어학원에 다니면서 그걸로 또 비자도 받을 수가 있었고요. 이제 한 학기 정도 공부를 하게 되었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어학원에 들어갔을 때 저희 교수님이 나이가 좀 많으신 이제 아주머니 교수님이었는데 굉장히 좀 꼬장꼬장하신 분이었습니다. 그런데 보통 외국인들이 들어가면은 처음에는 수업을 영어로 이렇게 진행을 하고 하는데, 이분은 이상하게 영어를 못 쓰게 하는 거예요. 수업 시간에요. 포르투갈 말도 하나도 할 줄 모르고 알아듣지도 못하는데 영어를 못 쓰게 하니까 굉장히 난감했습니다. 그리고 수업을 진행하는데 하나도 알아듣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학생들이 불평을 하고 막 반을 바꾸고 그랬거든요. 그런데 이제 저도 이제 내가 반을 바꿔야 되나 이런 마음이 참 들었었는데, 나를 포르투갈에 보내신 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이렇게 어학원으로 와서 또 공부를 하게 해주신 분도 하나님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합당한 교수님을 준비하셨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불평을 끝내고 매일 이제 학교에 가서 이제 오전 내내 이제 앉아 있습니다. 앉아 있으면 이제 못 알아듣으니까 그냥 멍청하게 눈만 멀뚱멀뚱 뜨고 교수님을 쳐다보는데, 이제 영어 다른 말 안 쓰고 포르투갈어만 계속 듣고 이렇게 몇 달이 지나다 보니까 어느 순간부터 이 교수님이 하는 이야기가 조금씩 들리는 겁니다. 들리니까 따라하게 되고 따라하면서 또 흉내도 내고, 또 그러면서 주변에 또 다른 앞서 나와 있던 선배 선교사님들께서 많이 이끌어 주셨습니다. 어떻게 공부를 해야 하는지. 또 그때 이제 말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 만나서 이야기하고, 또 그냥 괜히 옷가게 들어가서 옷 살 것도 아닌데 그냥 이렇게 점원하고 이야기하면서 이제 그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계속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많이 했고요. 또 이렇게 IYF 활동들을 하면서 또 한글 클래스나 이런 걸 하면서 하게 됐습니다. 저는 이제 제가 안 하면 안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하게 되었고요. 그러면서 이제 많은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네, 이발두 목사님에게 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래, 베롱다라 바라 빠스토 이발두. 네, 저 같은 경우에는 복음을 들었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들은 바로 내가 사랑하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가족들이죠. No meu caso, quando eu ouvi pela primeira vez este evangelho, eu lembrei a minha família, meus amados. Ah, eu tenho que pregar este evangelho também à minha família. Eu pensei isto. 네, 목사님에게도 사랑하는 가족들이 있고요. 또 사랑하는 또 함께하는 또 이렇게 교회 가족들이 있을 것입니다. Então, pastor também tem a família, também família da igreja, não é? Os membros, irmãos da igreja. 지금 이 시간 그분들에게 하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면 지금 이 시간 좀 전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Se pastor quiser falar alguma coisa, não é? Para a família também os membros da igreja, sim, pode falar através disto. Ah, eu não entendi. Para eu falar agora? Para... Sim, para a família, não é? Então, para membro da igreja, não é? Família da igreja. Eu...
que vão assistir ou para eu falar pessoalmente? Eu não entendi. Sim, para o pastor pessoalmente. Ah, depois, ok. Sim. Okay. Uma carta do vídeo, não é? Ok. Sim, eu gostaria de falar à minha família e a toda a nossa igreja em Portugal, e não só, não é? É que esse evangelho ele é poderoso, é o evangelho libertador, é o evangelho que pregamos, é o evangelho que anunciamos, não é? O evangelho de Cristo, o evangelho que aponta o caminho da salvação para os homens, porque muitas vezes nós estamos dentro da igreja, fazemos parte de um corpo, mas mesmo estando ali dentro da igreja, muitas vezes nos sentimos condenados, nos sentimos pecadores, sujos, não é? E que não merecemos estar ali, que Deus a qualquer momento vai nos fulminar, não é? E que precisamos fazer alguma coisa para resolver esse problema. 제 가족들 그리고 이제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참 이렇게 전한 이 복음, 여기서 들은 이 복음은 정말 값지고 참된 복음입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 한 몸을 이루고 지내고 있지만 때때로 우리 가운데 정죄나 또 그리고 우리가 더러운 죄인이라고 생각할 때가 많은데 이 복음을 통해서 우리가 그런 부분을 해결하고 또 하나가 되기를 바랍니다. E o que pode libertar-nos dos nossos pecados e que pode mudar a nossa forma de vida, a nossa forma de caminhar é aceitarmos, é crermos no evangelho da justificação pela fé e na salvação que vem gratuitamente, sem que precisamos fazer absolutamente nada para alcançar. Não tem a ver com mérito, tem a ver com aquilo que Jesus fez. Deus, ao olhar para nós, Ele não nos vê como pecadores, Ele nos vê como lavados no sangue de Cristo. Ele vê o sangue de Cristo antes de ver-nos a nós, ou antes de ver os nossos pecados. Então, diante disso, não, nós podemos dizer que não temos pecados, porque todos os nossos pecados foi colocado sobre Jesus ali na cruz. 우리가 유일하게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 정죄에서 자유하게 될 수 있는 방법은 우리의 어떤 행위나 조건이 아니라 오직 이 복음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에서 벗어날 수 있고요. 또 우리가 이 복음을 믿을 때 우리는 죄 없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우리의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닌 100%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믿기만 하면 되는 이 복음을 우리가 전해야 한다 합니다. Esta é a mensagem que eu quero mandar para todos vocês desde a Coreia, não é? 예, 이게 제가 한국에서 여러분에게 꼭 드리고 싶은 메시지입니다. Obrigado. 감사합니다. 네, 지금 성교회 총회장으로서 앞으로 이렇게 주님 앞에서 소망하는 바가 있다면 어떤 것들일까요? Então, como o presidente da missão Lusitana, então qual seria o desejo do pastor diante de Deus para o futuro? Então, eu falo como presidente da missão Lusitana, né? O desejo que está no meu coração e desejo, eu creio que os meus obreiros eles compartilham do mesmo, de fazermos uma parceria com a Missão Boas Notícias para evangelizarmos Portugal, para levarmos esse evangelho para o povo português que precisa tanto de sair, de ser tirado dessa religiosidade, dessa vida de escravidão, dos conceitos humanos, dos ritualismos humanos. Então, o nosso desejo é que vocês nos ajudem nessa tarefa da evangelização do nosso povo, do povo português, que é um povo que precisa tanto, é um povo que está escravizado debaixo de um sistema religioso que tem matado, que tem tirado, tem tolhido as pessoas desse verdadeiro evangelho. 제가 루지타나 선교회 대표로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보고 있는 우리 모든 교회 임원들 또 멤버들은 잘 들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우리는 기쁘세 선교회와 함께 협력해서 이 복음을 포르투갈에 전하고 싶습니다. 포르투갈 사람들은 아직도 종교 그리고 어떤 가톨릭 시스템에 의한 그런 율법 생활에 많이 매여 있습니다. 포르투갈의 많은 곳에 아직 이 복음이 들어가지 않았는데 우리가 그 모든 곳에 복음을 전하고 싶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요청드립니다. 기쁘세 선교회에도 우리를 도와서 포르투갈에 이 복음이 전파될 수 있도록 함께 일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저희들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Sim, pastor, nós oraremos juntos. Amém, amém. 네. 네. 네.
네, 백희연 선교사님은 이번에 오랜만에 나오셨죠? 예. 네네. 이렇게 성경 서울 성경 세미나 참석하시면서 또 여러 많은 다양한 행사를 참석하시면서 하나님이 또 다른 포르투갈을 향한 또 소망을 또 보여주셨을 것 같습니다. 네. 거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저도 이번에 성경 세미나를 참석하면서 이제 오랜만에 한국에 나오게 된 3년 만에 나오게 되었는데요. 너무 감사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예, 첫 번째 한국 음식이 너무 그리웠고요. 맛있었고 또 말씀을 듣고 합창단 이제 음악 듣고 하면서 너무 진짜 감격스러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무엇보다 저희가 행사를 참석하면서 이제 저는 이제 목사님 말씀을 통역하면서 이렇게 참가를 했는데 이 말씀을 들으시는 목사님들의 마음이 하루하루 변하는 것을 볼 때 제 마음이 정말 큰 소망이 되었습니다. 유럽의 많은 분들이 본인이 좀 유럽 사람들은 똑똑하고 또 잘났다 그런 마음이 있다고 저도 생각을 했고 이런 분들이 바뀌는 건 어렵겠다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은 쉽지 않을 거야 이제 그런 생각이 제 마음에 참 많았는데 이번에 한국에 와서 또 이 큰 교단의 목사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받아들이시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포르투갈에도 힘있게 일하시기를 원하시겠다 목사님이 한 번은 옛날에 이제 포르투갈 그리고 스페인 이런 나라들이 배를 타고 전 세계로 나갔는데 이제 복음을 들고 전 세계로 나갈 때가 되었다 이런 말씀하신 적이 있었습니다. 저도 이제 그런 말씀을 들을 때 저는 너무 연약하고 또 저희 교회는 너무 작고 좀 막연한 꿈같이만 느껴졌는데 이번에 이 집회를 참석하면서 이 목사님이 첫날부터 저한테 그런 표현을 하셨습니다. 박 목사님을 포르투갈에 초대하고 싶다고 박 목사님을 포르투갈에 꼭 모시고 싶다고 그런 표현을 여러 번 하셨는데 정말 목사님께서 한번 와주시면 이 포르투갈 이 선교가 완전 바뀔 것 같고 너무 새로운 복음의 문들이 열리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예, 저는 꼭 참깨 같은데 목사님 오시면은 이렇게 예, 참깨가 100번 하는 것보다 예,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한국에 상당히 많이 오고 싶었죠? 예, 목사님 그렇습니다. 아, 3년 만에? 예, 3년 만에 왔습니다. 아, 예. 한국에 하고 포르투갈이 있는 것하고 좀 차이가 뭐예요? 날씨는 기후적으로는 비슷한 게 많습니다. 아, 포르투갈에도 청가상에 가면은 밤도 팔고요, 홍시도 팔고 그래서 기후나 또 이제 먹는 거 이런 것들은 좀 비슷한 게 많은데 아무래도 이제 교회 형제 자매님들 또 그리고 우리 목사님들 한국에 계시고 포르투갈에는 이제 저희 가족만 있는 게 그게 좀 이제 외로웠는데 이제 포르투갈에 저는 8년 동안 지내면서 처음에는 사실 잘 그 이해가 가지 않는 것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제 아프리카 가나로 단기를 다녀왔는데요. 선교회 저를 포르투갈에 보내셨을 때 그게 이제 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갔습니다. 왜 나를 포르투갈에 보내실까? 포르투갈 말을 잘하는 분들도 있고 또 그리고 더 좋은 분들이 많은데 이런 큰 나라를 또 유럽에 있는 나라를 내가 유럽 사람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참 그런 두려움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처음에 저희가 선교를 가기 전에 강남교회에 이제 한 달 정도 이제 있게 되었는데 목사님이 마지막에 저희 선교사들이 보내시면서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다.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느냐 하면은 너 인도네시아에 가라. 예 하는 사람. 너 인도에 가라. 예. 너 포르투갈에 가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 예 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을 하나님 기뻐하신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제 마음에 많은 생각들이 올라왔지만 그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의 그 모든 생각이 다 이제 잠재워졌고요. 또 8년 동안 포르투갈에 있으면서 우여곡절이 많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해 주시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었습니다. 지금은 이제 한국도 좋지만 포르투갈이 좀 더 이제 제 집 같고 조금 그런 마음이 듭니다. 한국에 와서 가족들도 뵙고 하면 반갑지만 예, 한국은 더 좋지만 포르투갈도 좋습니다, 목사님. 네. 그다음 교회 이야기 좀 하시죠. 지금 교회가 어떻습니까? 예, 목사님, 저희 이제 교회는 성도분들이 한 20명 정도 지금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른들이 한 20명, 어린이들이 한 10명 정도 되는데요. 이제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면은 재밌습니다. 국적이 다양합니다. 포르투갈 분도 계시고 또 브라질 분도 계시고 아프리카에서도 포르투갈을 쓰는 나라들에서 이민 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 또 그런 분들도 교회에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얼마 전에 저희가 한 1년 전쯤에 목사님 온라인 세미나를 하실 때 포르투갈의 한 목회자가 목사님 그 안수복음 말씀을 들으면서 이분이 구원을 받으셨습니다. 온라인 집회 때요.
그 제가 간증을 듣는데 너무 신기한 거예요. 저희는 이제 제가 그분한테 복음을 전한 적도 없고 그분한테 말씀을 전한 적이 없는데 이분이 그냥 CLF 온라인 말씀을 들으면서 마음의 구원을 분명한 선을 딱 가지고 계신 겁니다. 자네가 동력했는가? 아니요, 목사님. 그 브라질에서 방영한 CLF를 듣고요. 아, 예. 예. 구원을 받으신 겁니다. 그래서 그 후에 저희하고 이제 연결이 됐었는데 브라질 포르투갈까지 거리가 얼마나 돼요? 이 목사님 비행기로 한 상파울루에서 10시간 정도 됩니다. 상파울루 10시간. 예. 그래서 말씀을 듣고 그분이 이제 한 1년 전부터 이제 저희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이제 교회를 하셨었는데 코로나 기간이 좀 어려워서 교회 문을 닫았고요. 그 목사님 사모님이 이제 교회를 나오시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이제 복음만 듣고 참 감사했는데 저희 교회와 함께 하시면서 이제 마음도 너무 많이 새로워지시고 이제는 저보다 나이도 훨씬 많으신 경험도 많으신 분인데 저한테 물으시고 또 저희 선교회 이제 저희 오영신 목사님한테나 물으시고 인도를 받으시려고 하시면서 지금 선교회 함께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 봐도 너무 신기하고 이 복음의 능력이 한 분 한 분 바꿔가는 것을 볼 때 목사님 소망이 됩니다. 예.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 세계에 이렇게 복음 전하게 하셨는데 예, 포르투갈 우리 정말 말만 듣던 곳인데 구원받은 선교사님 저 목사님들을 오시고 이렇게 참석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Então Portugal é um país que nós não conhecemos bem, mas nesta vez nós ficamos mais próximo também. Pastor, você fica mais tempo aqui na Coreia. Tem que ficar mais tempo. Eu teria que trazer minha esposa. Vamos então embora, gente. Ah, nele, corte, digo, teria. Ah, é. Sábado, como hoje, hoje. Tem que trazer a esposa também. Pois, pois. É.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Muito obrigado. Obrigado, eu, 예. 감사합니다. 또 우리 포르투갈 또 더 많은 선교사 보내고 싶습니다. Nós queremos enviar mais missionários para Portugal. Amém. 제 며느리가 브라질에서 자랐는데요. Minha nora, ela nasceu e cresceu no Brasil. Sim, sim, eu fiquei sabendo quando assisti o documentário da sua vida. 예, 목사님 그 도큐멘터리를 보면서 그 목사님 며느리께서 말씀하신 걸 들었습니다. 아, 예. ela, 예. ela deu seu depoimento 예. lá. 예, 그 완전 딱 브라질 사람처럼 이야기를 하는 걸 들으면서 예, 어릴 때부터 브라질을 자라가지고 Desde criança ela cresceu no Brasil. Sim, sim. Eu sou português, mas eu morei, vivi muitos anos também lá no Brasil. 예, 저는 이제 포르투갈 사람이지만 브라질에서 아주 오랫동안 살았습니다, 예. 목사님. 이제 제가 내일 이제 한국을 떠나서 내일 한국을 떠나서 그 다음에 이제 LA 갔다가 파라과이 거쳐 그 다음에 이제 브라질 오케이. 갑니다. Amanhã eu vou partir de Seul, então vai para Los Angeles, depois Paraguai e vai chegar no Brasil. Ah, no Brasil, então, vou fazer espanhol, então, vou fazer espanhol. Então, lá no Brasil também eu vou sim pregar em português. Amém, amém, amém. Yeah. Fiquei sabendo que o senhor vai possivelmente estar com o presidente e ele é um homem que tem Deus no coração ainda. 아, 목사님께서 이렇게 저기 이제 영부인과 이렇게 만나신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예. 목사님 그분이 예. 굉장히 좋으신 분이 신실하신 분이에요. 예. 헤지 브라질에서 저 이렇게 인터뷰를 여러 번 했고요. 그때 이제 fiz entre várias entrevistas através do canal de Hedge Brasil. 그리고 거기 이제 그 편성국장이 이제 저 뭐 다큐 찍어줬어요. O diretor da programação ele sim impactou, então ele queria fazer o documentário. 와우. 아, 그래서 그분이 지금 더 이렇게 높은 위치를 가지고. Agora ele está como quase diretor da toda a programação. 이번에 브라질 대통령도 만날 것 같고요. Então, sim, nesta vez também nós iremos encontrar com o presidente do Brasil. 그래서 이렇게 요구해 왔습니다. 영부인이 그렇게 연락을. Sim, a primeira dama está preparando este encontro. 예, 한국에 있는 동안에 정말 행복하시길 바라고. Enquanto ficar aqui em Coreia, não é? Aproveite também. 한국말도 좀 많이 있다가 이렇게 가십시오. Então, pastor, tem que aprender coreano um pouco também. Tem que ficar mais tempo. 언제쯤 가요? Então, pastor, quando é que vai voltar para Portugal? Terça-feira. Você está muito raio-lhe, estou lá. Ah, é, raio-lhe, gato, mano. 며칠 안 남았네. Então, pouco tempo. 좀 더, 또 좀 더 있다가 가세요. Tem que ficar um pouco mais, pastor. Pois é, mas eu tenho compromisso. Eu vou estar no Brasil também o mês que vem. Vou estar lá no Brasil. 목사님 저도 다음 달에 브라질에 가야 되는 일정이 있어서 예. 아. Eu vou estar durante 15 dias lá no Brasil. 한 15일 정도 브라질에 가는 일정이 있습니다, 목사님. 아, 다음 달에. Só que eu não teria a oportunidade de ver o senhor lá porque eu vou
Eu chego depois que o senhor já. 브라질 가서 já 만날 수 있을지 모르겠다. 아니, 목사님께서 가시는 일정을 제가 물어봐서 이제 날짜를 봤는데요. 목사님 가신 있으신 동안은 제가 거기 없습니다, 목사님. 아 예,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Obrigado, pastor. 목사님 감사합니다. 오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obrigado pelo vindo, pastor. 자주 오셔서 아까만 사모님 꼭 모시고. 지금 100 mais vezes também próxima já tem que trazer a sua esposa. Preciso. 예, 하나님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멀리 브라질에서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이번에 월드 저 여름 저 집회를 저 올림픽홀 집회를 하면서 그 외에도 많은 외국인들이 오셨는데 오셔서 같이 있으면서 좋은 시간들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 목사님이 오셨으므로 말미암아 브라질하고 참 포르투기하고 더 가까워졌고요. Através de sua vinda a Portugal e Coreia ficamos mais próximos. 다음 목사님도 오시면 좋겠고요. A próxima vez vem com mais pessoas. 또 꼭 그 포르투기 가서 또 대하고 말씀도 나누고 그래 하고 싶습니다. Obrigado, pastor. Eu vou para Portugal para partilhar esta palavra.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은혜로 이번에 그 정말 그 잠실에 있는 올림픽 홀 집회 너무너무 은혜롭고 많은 분들이 주여 사랑받고 기뻤습니다. 우리 일을 하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 일하는 걸 볼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후속 집회가 또 오늘 저부터 내일 네, 내일 저부터 되죠. 후속 집회가 있는데 은혜를 입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다음 이 시간에 뵙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